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오늘은 힘캐 끝판왕인 헐크를 어몽어스 버전으로 그려볼 겁니다. 분명 헐크 비스무리한 것이 바닥을 뜯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그려보겠다니 무슨 소리냐고. 일단 색연필만 준비하세요. 입체로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선을 기울여서 두고 우선 바닥을 뜯어내고 있는 헐크몽어스의 모습을 상상하여 구도를 잡아줍니다. 상상하기 힘들 때는 실제 헐크의 사진을 참고해서 그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헐크 하면 무슨 색이다? 그렇죠, 녹색입니다. 녹색으로 팔뚝부터 채색을 해줍니다. 언제나 그렇듯 그리는 순서는 채색을 먼저 해준 후 검은색으로 명암을 넣어주는 것으로 합니다. 머리는 어몽어스 캐릭터이기 때문에 반들반들 빡빡머리에 특유의 글라스를 그려 넣어줬습니다. 원래 어몽어스 캐릭터에는 팔뚝이 없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팔뚝 없는 헐크는 조회수 없는 유튜브 영상과 같기에 팔뚝을 반드시 그려줍니다. 아, 조회수 하니까 생각난 건데 마블 캐릭터 어몽어스 버전으로 그리기 전편이었던 어몽어스 헐크버스터 영상도 벌써 조회수가 10,000회가 넘었더라고요. 이놈, 제가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나와놓긴 했지만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10,000명이나 보셨다니 정말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영상 처음 인사말에도 말하지만 제가 그린 그림을 많은 분들이 봐주실 때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관종 아티스트죠.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저에게 항상 먹이를 던져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색칠하는 과정을 완료했으니 명암을 넣어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입체감을 살려봅니다. 빛의 방향을 고려해서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채는 것이 가능하다면 당신은 벌써 입체 그림 그리기 고수 클래스입니다. 글라스에는 자신의 팔뚝과 바닥에 깔린 종이 그리고 어두운 우주가 반사되는 모습으로 그려줍니다. 반들반들 빡빡머리 때문에 어깨에 생기는 그림자도 표현해준 후 나머지 세세한 명암 처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청포도 아이사탕을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전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많이 먹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헐크몽어스의 머리가 아닙니다. 팔뚝의 입체감을 조금 살려주다가 헐크가 무지막지한 힘으로 뜯어내버린 바닥을 먼저 색칠해줍니다. 핵폭탄급의 힘을 가지고 있는 헐크몽어스는 그저 한 손으로 제 작업용 책상을 뜯어내버렸고요.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몸은 그릴 때는 은근히 재밌는 무언가가 있어서 학창시절에 많이 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양 팔의 명암 작업을 마무리해줍니다.
헐크모어스가 뜯어낸 바닥의 파편도 정밀 묘사해주고 뜯겨나간 바닥도 표현해줍니다. 녹음 작업을 하면서 왜 네 개밖에 없는지 궁금해진 발가락과 어몽어스 캐릭터이기에 원래 입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그림에서는 왠지 입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입혀놓은 파란 바지까지 그려줍니다. 지우개를 세워놓고 실제 그림자를 참고해 헐크모어스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그려줍니다. 세세한 마무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필요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주며 내 작업용 책상을 가볍게 한 손으로 뜯어내고 있는 헐크모어스 입체로 그리기 완성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면 여러분도 3D 그림을 한번 그려보신다면 어떨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청포도 사탕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행성이었습니다.